그것도 좀 궁금했던 건데 여기다가 만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안녕하세요, 최대추입니다. 오늘은 돼지기름, 라드 뭐 이런 거 사용할 거고 다시마 육수를 이제 한번 끓여서 뽑는 그것까지 해가지고 간단하게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1리터만 다시마 육수 끓일 동안에 이렇게 100g 넣어줘. 그러면 300, 저것도 일단 끓여주고 중정으로 야채 준비를 조금만 이런 거 나오면은 이런 껍데기 이런 거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육수에다 던질게요. 밑에 부분만 이렇게 십자가를 내줄 거예요. 그냥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 다음에 파는 옆에 또. 자,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은 불을 줄여줍니다. 약불로 줄여가지고 이제 기포만 좀 올라올 수 있을 정도 줄이고 거품들은 나중에 걷어주고 쓰다가 나온 야채들은 여기다가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끓기 시작하는데 요거는 이제 숟가락을 한번 휘집어주고 휘집어줘서 이제 얘네들이 물은 날아가고 기름만 남을 때까지 한번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다예요. 다른 건 안 할 겁니다. 다시마가 아까운데? 이거 다시마를 여기다 넣읍시다. 다시마 여기다 넣고 물을 300 정도 더 부어서 좀 우립시다. 더 우립. 훈더씨는 이게 2분의 1 테이블 스푼이죠. 2분의 1 테이블 스푼에 4분의 1이에요. 맛소금을 2분의 1 테이블 스푼에 2분의 1 테이블 스푼. 진간장이죠. 진간장을 2분의 1 식초 4방울 들어갔습니다. 한번 넣어가지고. 부족해. 저는 이 부분을 소금으로 조금 더 채울게. 오늘은 이제 설탕이나 이런 게 아니고 소금으로 조금 더 채우겠습니다. 소금으로.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뭐냐면은 우동이나 오뎅탕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게. 좋아요. 저는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면 아브라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거는 기름만 이렇게 따로 모아서. 돼지 냄새. 육수를 한 컵 250ml 데워서 오겠습니다. 다시마를 조금만 넣을게요. 육수 250 붓고 면 삶은 거 넣고 기름 대충 좀 이걸로 3스푼 넣었습니다. 3스푼. 그리고 파, 양파, 후추 조금. 심플하게 완성을 먼저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고 국물이랑 해서. 아무런 맛이 별로 안 나는데 더 넣을게요. 그냥 라드를 넣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어. 2배 넣었어요. 2배 한 2배 넣으니까 난다. 아까 전에 제가 조금 덜 뺐나봐요. 물기운을 맑은 돼지국?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거 보면은 기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자체. 차라리 식용유를 조금 붓고 뽑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기왕 이렇게 된 김에 제가 저거 조금 남은 걸로 라드를 잠깐 뽑아 볼게요. 그냥 라드 뽑을 때는 돼지기름 넣고 센 불로 하면은 오만 난리가 나기 때문에 좀 소량 뽑을 때는 약불로 뽑으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는 빨리 해야 되니까 대충 후딱후딱 뽑아가면서 뽑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뽑다 보면 이렇게 기름이 많이 나오죠? 여기부터 이제 여기가 라드인데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거 튀겨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기름 자체를. 그래서 기름 자체 튀겨서 여기다 좀 넣어 먹을게요. 근데 이거 저는 저번에 넣어 먹으니까 맛있어가지고 이거 한 숟가락만 이렇게 해서 좀 넣어 볼게요. 기름은 조금 더 넣고 구워서 뽑은 게 훨씬 괜찮습니다. 구워서 뽑은 게. 물론 이거 끓여서 뽑은 것도 그 맛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런 느낌이고 이거 구워서 뽑은 거는 확실히 지방 그런 고소한 그 느낌이 훨씬 많이 납니다. 근데 이거 스프 자체가 돼지로 만든 게 아니고 다시마만 넣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만들어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냄새나 이런 게 기름으로서 조금은 약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제가 뭘 준비를 해봤으니까 예전부터 좀 궁금했던 건데 여기다가 만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를 제가 한번 끓여와가지고 면도 다시 삶아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간을 조금 더 세게 가져갈게요. 간장 2분의 1. 2분의 1인데 한 개 넣어버렸네. 혼다시 진짜로 2분의 1. 그 다음에 맛소금도 2분의 1. 이번에 혼다시 양을 좀 늘렸어요. 다진 마늘 조금.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조금이 너무 조금이라서. 스프 양은 조금 넣으면서 맞출게요 제가. 그 다음에 식초 한 두 방울만. 우와 이게
500cc 나왔나 봐. 500cc. 그러면 이게 간이 맞나? 섞어서 한번 먹어보고 대충. 아이, 간장 이 정도면 넣을 게 아니었어요, 원래. 짜, 짜, 짜. 여러분, 300ml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우, 짜. 그래도 짜. 간장량을 줄여야겠다. 만약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간장을 원래 제가 넣으려고 했던 2분의 1로 넣고 소금을 조금 더 넣는 게 맞는 것 같은데 2분의 1도 많아요, 간장도. 면 넣고 그 물로 된 기름 먼저 넣어보고 그 다음에 저 볶은 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대파 좀 넣고 양파 좀 넣고 그러면 한 이런 비주얼 나오죠? 뭔가 색깔이 이제 뽀얘지니까 약간 돈코츠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 엄청 특유의 그 향이 나거나 그러진 않네요, 이걸로는. 그러면 이제 저거를 한번 넣어보고, 굽은 거. 굽은 거에다 그거 빼고, 이제 기름만 조금 넣어가지고, 먼저 기름만 넣었어요. 아이고, 국물이 기름만 넣어서. 아, 일단 고소하네, 이게. 이거 뭘로 하는 거는 제가 한번 다시 알아볼게요. 다음에 다시 알아보고 배운 다음에 가져오겠습니다. 확실히 구운 거는 좋습니다. 냄새가 나고 그 어떤 뭐 엄청 막 그런 돈코츠 같은 건 아닌데, 야, 이건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하겠다. 진스야! 이거 한 번만 먹어가지고. 이거요? 응. 일단 그거부터 한번 먹어가죠. 향 좋다. 그건 뭐예요? 기름? 이거는 기름을 방식 다른 걸로 뽑았는데 얘가 훨씬 세서. 돼지곰탕? 그럼 이거 휘적휘적해서 이거 다시 먹어봐. 볶은 고기? 이건 다 지방이에요, 고기? 볶으니까 더 맛있는데요? 나도 그런 것 같아. 내가 물로 내는 걸 잘 못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뭔가를 좀 더 섞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볶으니까 뭔가 고소하다. 꽃 들느끼하고 뭔가 바삭한 그치. 식감도 좋고. 그치, 나 이거 좋아하거든. 꽃 가서 먹는 거. 이거 괜찮은데요? 이렇게 해서 팔아도 괜찮겠다. 잘 팔리겠다. 이거 근데 사리 곰탕 저걸 만든 거야. 아, 그래서 곰탕 맛이 났구나. 사골 곰탕으로 만든 건데. 돼지 곰탕 맛이라고 했는데. 사골이라고 말하는 거는 보통 소를 말하는 거 아이가? 그렇죠. 아씨, 그지 같은 거 사왔네. 왜 소를 사와가지고 돼지를 넣었어? 돼지에 돼지를 넣어야 좀 멋있는데. 소곰탕에 돼지 기름 들어가서 돼지 곰탕. 프랭크 한 거 훨씬 맛있지. 네. 훨씬 맛도 진하고 네. 향도 좋고. 맞아요. 프랭크 할 때 막 마늘이나 파나 양파 이런 거 넣어도 좋을 것 같고. 그냥 볶은 거예요? 그냥 생 돼지 기름. 향미유 때문에 맛이 바뀐다는 건 확실히 아니까. 돼지 프랭크 씹을 때 느낌 좋지. 맞아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두 개 돼지 기름을 뽑아서 해봤는데 돼지 향이 조금 있긴 한데 그렇게 강력하진 않았다. 그 다음에 제가 사골이랑 다시마 육수에서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강력한 느낌은 아니었다. 대신 요것도 이제 뽑을 때 저는 이제 아까 남은 다시마를 넣었지만 마늘, 양파 뭐 이런 거 넣으셔가지고 뽑으셔도 되고 그러면 좀 취향에 따라 좀 재밌는 향미유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요거 이제 기름을 내서 뽑은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옛날부터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옛날에 많이 뽑은 영상도 있고 이게 색깔이 딱 변하면 빼줘야 되는 게 약간 포인트긴 한데 이것도 뽑기 전에 다진 마늘보다는 이거는 차판 양파나 다진 마늘 만약에 넣을 거면 좀 마지막쯤에 넣는 게 좋고 편 마늘을 좀 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대파 뭐 등등 좋아하시는 거 넣어가지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맛있었습니다. 그것도 고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제 돈코츠 맛이 난다 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돈코츠 맛이 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기름이 주는 역할은 충분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되게 은은하다고 했다면은 요걸 넣었을 때는 확실히 강력하게 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자극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요게 훨씬 맛있었고 간은 제가 이제 뭐 오늘은 뭐
뭐 간장도 조금 쓰고 이렇게 했지만은 간장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뭐 소금만 가지고도 하셔도 되고 그냥 일반 소금 쓰셔도 되고 MSG 싫어하시면은 뭐 이번 영상 돼지기름 라드를 이용해서 해봤고요. 라드는 꼭 이렇게 뽑지 않으시고 꼭 이렇게 안 뽑고 기름만 우려내가지고 걸러서 쓰셔도 되고 특히나 중국 음식 같은 거 해드실 때 괜찮으니까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해보시고 저는 이번 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좀 많이 해야 돼가지고 그럼 지금까지 최대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플렉스 입안에 겉바닥 댄스 없어도 돼 와사비 전부 다 끓여먹지 머리 위김 입안이 뜨거워 딤 목구멍 쑤셔 내 피 Taking 니 온고 야타이 통장만 살래고 make it my new style